사도행전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 또 바나바 그 일행이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보고를 하며 교회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며 교제를 나누었던 그러한 부분이 1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오늘 1절에서 보는 것처럼, 음, 안디옥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내려와서 이상한 가르침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이상한 가르침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아, 예수님을 믿는 것과 함께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처음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예수님 이 먼저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안디옥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그동안 들어보지 못했던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어? 우리가 지금 예수님만 믿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나는 우리는 여태까지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어,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들이 와서 "본인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거 갖고 안 돼, 예수님만 믿는 것으로 안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야. 구역에 보면 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혼돈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때 바울과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에, 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아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수님 말고 또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라이 얘기를 들었을 때, 사실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그 마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분노가 분명히 일어났을 것입니다. 에,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에서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모세 관리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 몇몇 신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보냈습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난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키아와 사마리아 제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안디옥의 성도들이 이제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논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정말 자신들의 교회 의 공동 목회자로서에 대한 그 좋은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 자신들이 믿었던 그 믿음 외에 무엇인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만일에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얘기한 그것이 틀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만일 얘기한 것이 맞는다면 자신들이 지금 이렇게 교회 다녀도 구원을 못 받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과 그두 공동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나 어떤 다른 어려움이 분명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결정을 하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그리고 몇몇 신자들을 세워서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보낼까요? 예루살렘 그 교회가 모교회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됐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결정하는 그것이 거기서 얘기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다라는 그러한 의지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성자들은 이것 때문에 다투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예루살렘 가서 사도들의 결정이 무엇인지 사도들의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정말 복음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그것을 따르도록 하자.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려는 그 마음을 갖고 교회의 전송을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의견이 다르면 어때요? 대부분 논쟁을 하죠. 예. 또는 조금 더 심해지면 다툼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논쟁 자체를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중요한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에 있어서 무엇이 정말 옳은 것인지, 무엇이 정말 좋은 것인지, 어떤 선택을 해야지 정말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갈수 있는지, 그런 논쟁을 하는 것은, 얘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 내 뜻이 내 뜻만 옳고 당신 뜻은 틀리다 이렇게 이제 되면 그때는 이제 공동체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서로 합의를 하고 그 합의한 것에 대해서 함께한 마음으로 결정을 기다리는 그러한 태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안디옥교회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송을 해요. 만일 싸웠다면 뭐 전송했겠어요. 네. 전송을 받고 여행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그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 한 480k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지금이야 뭐 차로 비행기로 가면 몇 시간 안 돼서 갈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 480km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죠. 자. 그런데 참 어, 감사하고 참 기쁜 것은 이렇게 먼 길을 가면서 바울과 바나바 또그 일행은 하, 도대체 안디옥계 성도들은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가르치고 가르쳤는데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까지 들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때 그냥 그것은 잊어버리고 지금 또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에 있어서 이들이 했던 것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그들은 가는 길에 페니케아와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면서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개종하게 됐는지를 전했습니다. 이 소식은 모든 형제들을 무척 기쁘게 했습니다. 그 어려웠던 상황들, 논쟁의 상황들, 막 그런 것을 묵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그 전도여행 가운데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들, 그 가운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개정하며 돌아왔는지 가는 길에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면서 그 얘기를 나눈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어려운 일은 생길 수 있고, 논쟁도 일어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쩌면 보이지 않는 갈등의 상황도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사람에게 묶이지 않고, 상황에 묶이지 않고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믿음의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 일에 함몰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일상 가운데 또 내가 섬기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역사하시면서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 은혜를 나누면요. 상황이나 사람에 묶이지 않습니다 지금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일행은 어떻게요? 해 그렇기 때문에 가는 길에 하나님의 행하신 일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셨는지 어떻게 복음의 역사를 이뤄가도록 하셨는지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이고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은 기뻐했다는 라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짧다고 하지만 사실 또 살아보면 짧지 않습니다 이제는 백년을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먼 길을 마라톤처럼 마라톤과 같은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일을 겪고 또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문제도 생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 묶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이 본문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역사를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그 은혜를 나누십시오. 그러면. 내, 나에게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사람들로 인해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들,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또 역사를 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길처럼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그런 믿음의 여정으로 평생 하나님께 의탁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도착해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때 바리세파에 속해 있다 신자가 된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할례를 받고 무세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 이 바울 일행이 도착했어요. 그 이후에 지금 벌어지는 상황이죠. 지금 바울은 이번이 세 번째 방문입니다. 첫 번째는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변화돼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의심하고 환영하지 않죠. 그때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바나바가 도와줬죠. 그러다가 거기서도 또 유대인들의 이 살해 위협이 있기 때문에 고향 다소로 갔던 그 적이 있었죠. 어쨌든 그 이후에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다가 다소를 데려다가 어떻게 해요? 함께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안디옥 성도들이 구조를 하죠. 예. 돕기 위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갔을 때가 두 번째였는데 그때도 그냥 그것으로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없어요. 그냥 전해줬다.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환영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 바울과 바나바, 아, 그들이 지난 그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오는 그 역사를 이제 들었던 것이죠. 아, 이제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이 됐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시는구나. 아, 이제 그래서 환영한 거예요. Yeah. 어, 그래서 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하신 그 일들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서 비시디안드옥에서 아 이고니온에서 가는 곳 루스드라에서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지를 증언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보면. 에, 수요일 저녁에 빌립보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다 하나님 얘기예요. 감옥에 있어도 예수님 얘기. 감옥에 간수를 만나도 예수님 얘기.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만 종기이게 된다면 나는 기쁘고 또 기뻐할 것이다. 나의 매인 것도 복음의 진보가 되었으니 나는 또 기쁘고 기쁘다. 그러니까 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걸림돌이 되는 게 없어요. 그냥 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여러분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니신 것 같군요. 네. 음.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 현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남편이 아내가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자녀가 나를 안 도와주는 것 같아요?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할수 있습니다. 예. 지금 사도 바울이 안디옥교의 그런 상황들, 이먼 길을 오는 이 여정들,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의 이 상황들, 결코 여러분 이 분위기가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간증하고 증언하고 있는데 그 말을 하는 도중에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 성도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벌떡 일어납니다. 사실은 예의가 없는 거죠. 얘기하고 있는데 증언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는 그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는 거 좋다. 하지만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고 무슨 상황일까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는 것에 있어서 예수님 플러스 뭐예요? 할례 예, 율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는 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분명 하나님의 은혜로 부응했던 적이 있고 핍박 가운데서도 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회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예, 그리스도인이 됐지만 교회 안에 와 있지만 그 과거에 자기가 믿었던 그 유대교의 그 할례 율법, 그것이 있어야만이 진정한 완전한 구원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예전에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이렇게 불교를 열심히 믿던 한 분이 예수님을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도 만나고 목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믿은지 얼마 안 됐을 때 어떤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러잖아요. 역시 어, 주지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 <웃음> <웃음> 네, 단임 목사님인데 <laughs> 왜 그럴까요? 네, 과거에 그 살았던 그게 있는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경험했던 그것이 늘 붙잡고 있는 것이죠. 어, 사람은 이렇게 연약합니다. 사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끊임없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 연약함이 있는 것이죠. 아, 여러분, 생각지 않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졌어요. <laughs> 은혜롭게 잘 가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할 일을 받아야 된다. 이방인들, 그냥 말로만, 뭐,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것만 갖고 안 된다. 뭔가 몸에 뭔가 분명히 뭐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 문제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도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할례 문제에 관해서 지금 공식적인 어떤 결론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 6절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논의하려고 함께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죠. 여러분, 이 회의가 교회사 역사적으로 보면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회의였습니다. 이첫 번째 회의가 왜 중요한지, 여기서 도출된 결론이 왜 중요한지, 오늘 우리 제목을 통해서 볼수 있는 거예요. 만일 이때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라는 그 결론이 나지 않고 맞아.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행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첨가하는 오염된 복음. 완전한 복음 완전한 그 구원을 훼손시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 이 회의를 소집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결론을 내야 되는지에 대한 그 회의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도 행해야 된다 이 얘기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할례가 필요 없다, 이방인들 할례 받을 필요 없다,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이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대립을 했던 것이죠.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끝에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알다시피 얼마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선택해 이방 사람들도 내 입술을 통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기 철철 시작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토론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논쟁이 어떻게요? 해 격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잠깐 얘기하고 아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결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였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다 이제 얘기를 하고 난 후에 베드로 사도가 일어나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바울과 바나바가 증언할 때 마리체 끝나기도 전에 팔떡 일어나서 막 외쳤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똑같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헬라어 단어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어요. 굉장히 격렬하게 무례하게 일어났다라는 것과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으로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똑같지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베드로는 지금 모든 얘기들 놀 오랜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부르셔서 이방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일어나는 것인데, 아, 여러분, 사실은 이 바리세파 출신의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과 사도 베드로 이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예,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베드로는 굉장히 천한 직업을 갖고 있었던. 그 당시 어떠면 천민 계급이었어요. 그러니까 교육도 받지 못했고 그렇다고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나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 그룹이었죠. 율법과 그 모든 윤례를 지키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 철저했던 사람들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리고 그들은 가문에 있어서 굉장히 출신들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비교해 볼때 사실은 어느 쪽이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어쩌면 더 예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까요? 오히려 어쩌면 세상적으로 보잘 것 없었던, 가진 것 없었던, 배운 것 없었던 베드로의 성숙한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 난상토론 끝에. 일어나서 얘기하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성숙, 신앙의 인품은 사실은 빛 정비례하는 거예요. 같습니다. 신앙이 성숙할수록 그의 인품도 어떻게 함께 성숙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해 빚어진 어쩌면 그런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인격을 갖추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인들이 무엇을 안다는 것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말은 베드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가이사레에 있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그 고넬류의 집을 찾아가 복음을 전한 사실을 예루살렘 성도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러고 왔을 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 막 비난했었죠. 어떻게 이방인을 만나고 왔느냐. 이방인에게 어떻게 가서 그렇게 할수 있느냐. 사실은 베드로도 이방인 만나는 것을 좋아했었나요? 아니요, <laughs>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이방인 만나는 것을 아주 꺼려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생각하는 것은 그냥 뭐 별로 게안만나는이 정도가 아니라요,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 정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꺼리던 자신을 이방인을 만나는 것조차도 그렇게 괴로워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음,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죠.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살렘 교회 성도들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자신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 예수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 그 강림 사건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신들에게 일어났던 그러한 성령 강림 사건이 이방인 고넬료 그 일행에게도 일어났다라는 것을 다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들이 구원받는 자녀임을 친히 증거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일행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어떻게 해요? 친히 증언해 주시고 증거해 주셨다는 그 얘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와 그들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육체의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할례 받은 유대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해요? 똑같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죄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이방인의 죄도 차별 없이 정결케 하시는 어떻게요? 생명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죄를 정결케 해주시는 모든 만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믿는 믿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생각들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분만 좀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 혹시 여러분 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 없으십니까? 웃으시는 거 보니까 없는 것 같네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차별. 예. 하나님 앞에서 차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세요. 예.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때더 사랑하는 자녀, 덜 사랑하는 자녀가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사실은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덜 사랑하는 자녀가 때론 있지 않습니까? 하는 거 보고, 그죠? 내 말을 더잘 듣고, 순종하고, 내가 기뻐하는 대로 공부도 잘하고, 직장도 잘 다니고, 그렇게 잘 하면 너무 사랑스러운데, 공부도 잘안 하고, 열심히 사는 것 같지도 않고, 하라는 거 하지 않고 막 딴짓만 하는 것 같고, 막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렵고 미운 마음도 들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믿고 의지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어떤 죄를 졌든지 다 용서하시고 깨끗해해 주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셔서 가이사라의 이방인 고넬료 일행을 구원시켜 주셨던 일을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지를 고백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할례를 향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는 유대인 성도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질타하고 있는 것이죠. 10절 0절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어째서 당신들은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 수도 없었던 무거운 짐, 개혁 개정에는 멍해라 그러죠. 그 멍해를 이방신자들에게 지워서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까지 시험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위한 필수적인 그 전제 조건으로 할례를 하는 것, 그것은 유대인들도 능히 질수 없었던 무거운 짐, 무거운 멍해를 이방인의 목에 씌우는 영적인 그런 폭력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또 나귀 이렇게 멍해를 얹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나 나귀가 스스로 그 멍해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멍해를 내려주지 않으면 그냥 죽을 때까지 그 멍해를 안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들 스스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 구원을 얻으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미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뜻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른 길로 가지 않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쫓아 할례를 행하는 것과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는 것과 같은 그 인간의 행위가 구원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베드로가 보기에는 유대인 자신들도 자신들도 할수 없었던 그 무거운, 짐 무거운 멍해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에게 씌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이 이런 실수를 가끔 잘 합니다. 성도님들에게 이것도 해야 된다고, 저것도 해야 된다고. 기도하라고, 말씀 묵상하라고. 성도님들 부담스럽죠? 저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부담스러우신가요? 너무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예. 자신도 만일 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 말씀 묵상해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봉해를 씌우는 것 같은 똑같은 거예요. 자신, 그것이 은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만, 자신도 하지 않는 것을 남에게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주셨는지 먼저 그 마음을 자신이 먼저 행할 수 있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것이 분명히 있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권면하는 좋은 일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볼때 예, 여러분 할례를 할수 있죠. 하지만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을 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구원얻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키라고 행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이 되겠습니까?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이나 우리가 질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십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무거운 짐, 무거운 멍해를 씌우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뭐예요? 범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시험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믿지 않는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인간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사도바울이 담에색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이 그때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물으시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도 없어요. 다만 사도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는 지금은 담의 색으로 가서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하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씀하셔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이 같다, 동일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릇된 멍해를 씌우는 것은 곧 그들을 당신의 백성 사오신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 어리석은 유대인들은 유대교 사람들이 아니라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주님께서 구원하신 이방인들에게 그릇된 무거운 짐멍해를 씌워 하나님을 시험하는 범죄를 범한 것은 그때까지 그들이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의 말씀에는 무지했다라는 것입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에 이르는 그 방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다 외울 수 있으며,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 방대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내 계명을 지킬 수 있다. 근데 그 계명이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한 행위가 아니라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백성과 당신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본문의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았다라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하여 이방인들에게 그릇된 무거운 그 짐을 그 무거운 멍에를 씌우려 하기보다는 베드로처럼 그들의 멍에를 벗겨 주는 참된 그 사랑의 통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나태함, 나의 무책임, 나의 나쁜 마음 가짐으로 인해 내 주위에 누군가가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멍해를 지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누군가의 그릇된 그 관습, 습관의 무거운 짐, 편견과 증오의 무거운 짐, 삶의 무거운 짐, 그 멍해를 씌우고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만으로 자신은 주님의 말씀을 쫓는 이상적인 그리스인이라고 도 혹시 믿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무거운 짐, 무거운 멍해를 씌우는 것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주님의 계명을 범하는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정말 믿으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주위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씌웠던 온갖 형태의 무거운 짐, 무거운 멍해를 풀어주는 그러한 삶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계명을 쫓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무거운 짐, 멍해를 벗겨주는 것은 결국 주님 안에서 그동안의 그랬던 삶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기 자신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자유로워지는 것, 새 생명을 얻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이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볼 때 믿을 때만이 누리는 진정한 영적인 그 자유함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해줄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다른 사람에게 멍해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 또한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놀라운 능력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여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